아니야, 나는 가진다. 우리는 청량차게 읽어드릴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난 나만. 시라라는 장군, 나라 장군 나만은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만 장군은 나라 안에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든 눈동자를 잃고 말았어요. 그때 나만 장군 집에 조그만 이사의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이사의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주인님이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나만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왕이 써준 병을 이사의 왕에게도 전했어요. 말라는 전차를 몰아 엘리사 기세 집에 가서 문을 바꿨어요. 엘리사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나만은 자꾸에게 보냈어요. 요가관으로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엘리사는 최고의 남자인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 엘리사에 대해 나만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 밖으로 오지 않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도 않네? 만든 자의 손도 대지 않네? 나에서 강는 말이야. 나만은 크게 하늘이란 바퀴를 돌렸어요. 아까단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나만이 정자에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만약 엘리사가 그보다 큰 일을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껏 해야 몸을 씻는 것뿐인데 그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만은 제가 한 대로 영화관에 갔어요. 한 번, 두 번, 일곱 번 먹었어요. 나만은 살균이 맞지 어린이 같지. 병이 나아졌어요.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좋아진 나만 장군은 하이드 기뻐했어. 나만의 엘리에게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엘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말했어요. 나만은 엘리사가 한 대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했어요. 다 함께 지은 선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지요. 또 하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기 바랬어요. 요아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히 자기 오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 선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선전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집을 고쳐야겠다. 요아스 왕은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 황금을 넣어서 상자를 만들어라. 성전이 밖에 놓아라. 백성들은 선전을 고치는데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환자가 찾자면 왕이 신하 되는 황금을 떨어지고 자지 제자리에 두었어요. 그렇게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할 수 많은 황금을 모았어요. 요아스 왕은 황금을 선적 공사에서 만든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돌을 다듬는 사람, 나무를 깎는 사람, 새를 다듬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영차 일했어요. 선전을 잘 고쳐갔어요. 원래 그대로 고쳐졌어요. 선전이 고치고 난
안가비상자의 새 무거운 글을 만들었어요. 현전은 매일 예배드릴 곳이 되었어요. 현전은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선봉가스기 흐메이아는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였어요. 하루는 은혜의 아는 공중에 있을 때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불타버렸네. 그 말을 듣고 느네이아는 저주한다. 열 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음식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는 왕이 곁에 있을 때 왕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느네이아가 대답했어요. 제가 살던 곳이 하느님 성전이 다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조차 불타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내에는 왕이 좋아하는 신하예요. 왕님 귀청하면 누나한테 보였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느네이아가 말했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집을 다시 선보기 잘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아주 좋다. 왕이 말했어요. 선보기 쌓아라. 도움이 필요한 물건을 주겠다. 그래서 드네이아는 집에서 돌아갔어요. 왕의 상정에 선보기 쌓아 재료를 가지고 갔어요. 드네이아를 도와줄 사람을 만났어요. 용차, 힘이 모아 선봉을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산바닥 도시야는 못살이 되며 이사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들은 뮤네이아들이 다치겠어요. 얘는 돕는 사람들. 은혜인은 도시는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은혜인은 은혜인이 좋아졌어요. 은혜인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인이 성벽을 세우고 선물을 달도록 도와주었어요. 성벽이 세우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전 벽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느네이아는 친구들은 성벽을 보호하러 왔어요. 그래서 느네이아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느네이아는 성벽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용감한 남기 에스터.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이려도 한다네. 현존만을 모르게 도망이기 말세요. 제가 무엇할까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왕비님,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모르게가 말세요. 하지만 에스터는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왕비 에스터 뭐라고 해야지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왕의 이수 헤르 왕인 에스터는 이사의 여인이에요. 전투는 오빠는 모르드게 선론을 지키는 왕의 신하였죠? 그런데 신하 중 하모니라는 사람은 왕비 이사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이사의 사람들이 죽이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그의 백성들이 사랑했지요. 왕비는 왕비의 목숨 걷고 허락했어요. 이하수 왕이 악기에 걸어갔어요. 그런데 왕은 왕비를 기쁘게 와주었어요. 그래서 이시아는 왕이 에스터를
위해서 무엇인지 해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집에 저 백성들이 도와주세요. 에디터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막내는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막내는 에스터의 반기를 사랑했어요. 게다가 나쁜 신 하마님께 만지라고 했어요. 에스터 왕비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터는 백성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에스터 용감한 왕비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욥기 1장 42절. 욥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욥는 마음이 아팠어요. 주인님, 주인님, 욥의 시아나가 날렸어요. 나쁜 사람이 단지를 전부 다 잡아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님 가축들이 죽었어요. 종들도 다 죽었어요. 말하기 전에 신하가 욥이 달려왔어요. 주인님, 애 아기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욥은 눈물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 속에서 벌거벗째로 나왔으니 벌거벗째로 돌아갈 거야. 주신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없는 모든 없는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이 복망하게 안았어요. 그 후 없는 아프게 되었어요. 욥는 괴롭힌 모든 일은 사탄이 한 거였어요. 사탄은 욥는 하나님부터 쫓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욥는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쩔 때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욥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을 거야. 계엄 속에서 변함 없이 하나님이 사랑된 욥는 더욱 하나님이 사랑받 욥는 고통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곧 하나님은 그 병이 낫게 해주시고 뿐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가 양을 주시고 10명의 아들과 딸을 주었어요. 슬픔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 새로운 걸 주신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 바빌론은 느부갓네 왕이 두려워했어요. 내 꿈이 꾸었는데 말이야.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다른 꿈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단다. 왕은 자기 꿈을 알아내려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왕의 꿈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 꿈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무슨 꿈인지 가능한 것인지 엘리엘한테 말해주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꿈에 대해 가르쳐주어서 감사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왕은 꿈에서 대야기 되어서 민족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은 지혜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선물들을 주었답니다. 온 바벨론을 다시 되게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진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도와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들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